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두 번째 경기, 그 첫 번째, 날에 경기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사는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A조 경기였을 텐데요. 자, 파리 생제르맹의 홈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가 격돌을 했습니다.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한 이후에 첫 골을 넣으면서요, 파리 생제르맹이 맨시티를 2-0으로 누르고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첫 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경기 간략하게 주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분수령이 어떤 부분이었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은 MNM 라인, 그러니까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로 이어지는 MMM3톱을 출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 오케이, 공격은 니네 세 명이 다 해라. 나머지 7명의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나머지 8명의 선수들이 뒤에서 니네들을 받쳐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경기를 풀어나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가 공격을 책임지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2선에서 정말 든든하게 받쳐줬는데요. 특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3미들, 3명의 미드필더들이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베라티, 게이에, 그리고 에레라가 이 3미들을 형성을 했는데요. 상대 맨시티의 압박과 점유율에 이 3명의 미드필더가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계속 그들의 압박에 버티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 점유율을 끌어올렸을 때도 그 점유율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서 이런 맨시티의 그런 공세를 이겨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뭐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상대 미드필더, 그러니까 데브라이너라든지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가 계속 압박, 특히 베르나르도 실바와 더브라이너가 계속 압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 생제르맹의 3미드를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포지션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명의 미드필드가 뒤에 있는 포백 라인과 함께 딱 앞에 이렇게 포지션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2선과 3선의 간격이 너무 촘촘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2, 3선 사이에서 뭔가 할 수가 없었고 계속 볼을 사이드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맨시티는 사이드로 갔다가 중앙으로 가면서 또 볼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패턴 플레이라든지 그런 플레이에 능한데 이 2선과 3선이 촘촘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볼이 중앙으로, 그러니까 측면으로 가더라도 다시 중앙으로 투입되는 그런 모습이 맨시티가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생제르맹이 상당히 굳건한 경기를 할 수가 있었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 90분 내내 슈팅이 6개밖에 안 됐고 맨시티가 18개의 슈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2선과 3선, 특히 2선에 있는 3미들이 제대로 포지션 플레이와 제대로 뒷받침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역시 축구는 골싸움이거든요. 전반 8분에 파리 생제르맹이 첫 번째 골을 집어넣었던 거, 선제골을 집어넣었던 게 상당히 좋았는데 허리에서 나섰던 게이의 활동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패스가 메시를 통해서 다시 측면으로 갔다가 음바페를 이제 주면서 음바페가 오른쪽을 뚫어냈고요. 음바페의 이 컷백 패스, 그리고 이제 사실 네이마르가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빗맞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운까지 따랐는데 여기에 게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공간으로 침투를 했고 결국 게이가 슈팅을 하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 게이의 활동량이 이끌어낸 이 선제골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하여금 조금 더 여유 있는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3미들 중에 이제 게이에, 그리고 에레라, 그리고 베라티가 있었는데 두 번째 골 장면, 메시의 골 장면에서는 이 베라티의 첫 번째 패스가 좋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그러니까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를 하다가 슈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비진 맞고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베라티가 볼을 잡았고 베라티가 치고 나가다가 이 시야가 좋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메시, 완전히 그 앞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메시를 향해서 첫 번째 패스 선택이,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최전방으로 달려가고 있던 이
음바페에게도 좀 무리한 패스를 주면, 이때 만약에 음바페에게 패스를 줬었다면 상대 수비 3명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보면 좀 고전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베라티가 바로 메시에게 패스를, 첫 패스를 잘 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메시의 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은바페가 상당히 이타적이었습니다. 이날 사실 이제 3톱에 최전방 원톱 역할을 은바페가 했는데, 은바페 슈팅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타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죠. 키패스를 두 개나 찔러줬고, 그리고 또 특히 이 리오넬 메시의 골 장면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드리블로 치고 들어갈 때 이 은바페가 전방으로 가면서 공간을 자기가 확보를 했고, 메시의 패스를 바로 백힐 패스로 내주면서 바로 리턴을 해주면서, 그것도 공간을 향해서 리턴을 했죠. 그러면서 메시의 왼발 슈팅을 이끌어내는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타적인 역할을 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MNM 라인에 이게 이 라인이 잘 돌아가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맨시티는 왜 18개의 슈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좀 아쉽게 0패를 당했느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상당히 무뎠어요. 말해야죠. 그리고 그릴리시가 양 날개로 섰는데, 전체적으로 이 양 날개가 상당히 그 상대의 풀백 라인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압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의 2선과 3선의 이 라인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했기 때문에 맨시티의 날개가 볼을 잡고 중앙으로, 그러니까 볼을 잡고 흔들다가 중앙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이 안 되면 그냥 뒤로 백패스를 해주고 다시 뭐 찾아간다든지, 좀 무리한 1대1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공격의 템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조금 느려졌고 템포를 잡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마레즈가 잡고 있었는데 스털링이 뒷공간에 치고 들어갔거든요. 이때 좀 패스를, 도전적인 패스를 한번 뒷공간 향해서 찔러 넣어줬으면 좀 더 좋은 찬스가 나오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에 다시 뒤로 빼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 25분에 이 장면이 좀 결정적이었는데, 맨시티가 공격을 했어요. 이때 골대를 때리는 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릴리시가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뒤로 빼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볼을 잡고 흔들면서 이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이제 자기적으로 유인을 했죠. 오늘 이제 풀백에 하키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드필더가 가니까 뒤쪽에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공간이 나왔고, 그때 패스를 했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바로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올렸죠. 그런데 그때 이 이제 타이밍이라든지 스피드가 상당히, 템포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털링의 헤더가 결국 골대를 맞으면서 나왔고, 그것을 다시 세도하던 베르나드 실바가 슈팅을 했는데 다시 골대를 맞으면서, 만약에 이게 골이 들어갔다라면 또 이제 경기의 향방은 바뀔 수가 있었는데, 결국 동점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더욱더 어렵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후에 후반전에도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은요, 특히나 더더욱 이 더브라이너를 활용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많이 했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의 허리와 수비에 막히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에 리오넬 메시에게 한 방을 더 얻어맞으면서 2-0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A조는요, 파리 생제르맹이 1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승점 4점이 됐고요. 클럽 프리에도 1승 1무가 됐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1위, 클럽 프리에가 2위, 맨시티가 1승 1패로 3위, 라이프치히가 지금 2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지금 조꼴찌 예,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 클럽 브뤼헤가 파리 생제르맹과 1대1로 비긴 것, 그리고 라이프치히를 잡아낸 것이 상당히 좀 이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앤 분석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